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7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비록 험난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유튜브나 기독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더 자주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 쌓고 또 쌓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차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서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분, 3분, 4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이 쓰러졌던 남성이 살아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6년 전 입사할 때에 이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바로 그때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었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전혀 없지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하지만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분명히 들었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결말이 어떠합니까? 애굽까지 쫓아 내려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에 만족하게 만듭니다. 쌓여지는 지식을 보면서 자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지식 쌓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